은혁도 일본 콘서트 있잖아요. 네, 동해랑 둘이서 또 유닛으로 일본에서 이제 아레나 투어를 4월달에. 둘이서? 아레나 투어. 와, 아레나 투어 진짜 대단하네. 아레나 투어는 정말 슈퍼주니어가 아니라 둘이서 한다는 게 더 되게 대단하죠. 진짜 대단하죠. 되게 감회가 좀 새로워요. 꼴보기 싫지 않아요? 둘이서만 한 번. 선배도 얼마 전에 SNS에 하나 올렸어요. 니네가 잘 되나 두고 보자, 이렇게. 아, 그때 얼마나 잘 되나 보자라고 진짜 올렸더라고요. 아, 진짜 꼴도 보기 싫었어요. 둘이 맨날 붙어갖고 요즘에 제가 좀 심심해서 아, 동생 어디야? 소주 한잔 해야지. 그러면 연습 중이야. 해야지, 또 뭐. 뭐. 바쁘니까. 그리고 우리 멤버들 중. 자, 은혁! 네. 마일리지 오빠 은혁은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지 보시죠. 대박. 오. 멋있어. 어, 대리님. 네. 커피 한 잔 드릴까요? 어, 한 잔 드려요. 네네네. 이럴 수 있잖아요. 네. 내가 아까 보낸 메시지 봤어요. 어떡해, 어떡해. 그러면. 저희 이제 천천히 서로를 좀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? 어? 어? 맞아. 서로를 좀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? 이것도 어장관리야. 아니야, 이거 어장관리야. 좋죠. 지금 사시는 곳이 그 강남에 거기 사거리 쪽에 그 오피스텔 거기 맞으시죠? 네. 인생이 나오네. 거기 그 오피스텔이 전세인가요? 월세인가요? 우와. 월세. 반전세도 아니고 월세. 월세. 하얀색 차량 타고 다니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예, 그 혹시 왔나 파셨나요? 아직 32개월. 32개월이요? 네. 결혼 정보 회사에 언제 다니시려고? 아, 지금 우리 대리님이 총 마일리지가 마일리지가 84죠? 네네. 이게 에이? 저랑 그 100점이 되셔야 저랑 사귀실 수가 있거든요. 뭐야? 아, 이렇게 은혁 씨 그냥 그, 그, 예. 더 괜찮아요. 생각해요. 아니, 5월에 우리 연봉 협상 있잖아요. 80, 90점 되, 아이고, 아쉽네. 야,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아무튼 둘 다 마음은 착한 거예요. 그냥 여자분한테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좀 이렇게 정떨어지게 만드는 건데 그 방법이 어떻냐 이거죠. 네, 조금 다른데 이제 조건을 따지는 남자처럼 이제 보이는 선물처럼. 그 점수